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저희가 또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죠. 프린더톤에서 제작이 되는 인터그레이딧 게이트 IG1N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그레이딧 게이트는 녹음 엔지니어들을 오랜 세월 괴롭혀온 픽업에서 타고 들어오는 노이즈를 해결하기 위해 프린더톤이 특별히 개발한 노이즈 감소 앤드 게이트 페달입니다. IG1N 개발에 있어 음성 신호 라인은 음질 중시 관점에서 디지털화하지 않고 아날로그 신호의 상태로 남기고 디지털 회로에 의해 고속으로 정확한 출력 레벨을 제어하는 어프로치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는 프린더톤의 프로그래머블 아날로그 EQ나 트라이 아바타에도 적용된 프린더톤이 자랑하는 디지털 컨트롤 아날로그 회로 방식이라고 합니다. IG1N에는 노이즈 리덕션 모드와 노이즈 게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노이즈 리덕션 모드에서는 설정한 음량 스레시홀드 값 이하가 되면 노이즈 감소 회로가 음량을 완만하게 내려주고요. 네. 신호 모니터링 기능에 의해 최상의 음량 컨트롤을 실시해 자연스러운 감쇄 효과를 보여줍니다. 노이즈 게이트 모드에서는 설정한 음량 이하가 되었을 때 즉시 소리가 뮤트 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시홀드. 노이즈 감소 및 노이즈 게이트가 작동하는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로우지, 하이지, 셀렉트 스위치. 입력 임피던스 전환 스위치입니다. 어떤 설정이 좋은지 모를 경우 이 스위치를 전환하면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선택하면 된다라고 하네요.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게이트, 셀렉트 스위치 모드를 전환합니다. 미디인 터미널, 미디 신호 수신 단자입니다. 미디 신호를 수신하여 이펙터를 온오프 할 수 있다라고 네.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개인 걸어서 네. 사운드를 틀어보고 요거 조금 만져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시계제 오버드라이브 페달 네. 풀 게인으로 해놓고 네. 잡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들어본 다음에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에 네. 이 정도에도 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신경 쓰일 네. 정도는 아닌데 근데 네. 궁합이 네. 기타와 시계제 궁합이 네. 요즘 말로 오지고 질이네요. 네. 자, 좋습니다. 아예 사라졌. 그죠, 아예 사라졌습니다. 지금 빼고 있어도 나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꺼볼게요. 네. 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아, 어느 정도 로우랑 미세하게 하이가 날아가긴 그죠, 하네요. 날아가는 그죠? 부분도 있고 저는 약간 근데 이런 느낌은 있어요. 들었을 때 사운드의 변화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배음이 좀 정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주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나봤던 이 노이즈 계열, 노이즈 게이트나 리듀서의 이 다른 이펙터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모드가 노이즈 게이트로 되어 있고요. 리덕션으로 바꿔서 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쩌면은 켰을 때 사운드가 뭔가 EQ잉에서 네? 좀 기타 소리가 더 매끄럽게 돼. 왜냐하면 지금 부밍이 없어졌잖아요. 그 이제 그 무대에서 네? 저희가 이제 공연할 때 로우가 너무 나왔을 때 붕붕거려서 엔지니어분들이 로우를 컷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적당히 깔끔하게 그 현 PD님 말씀 정리가 되시는 네. 느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디스토션 네, 요 정도입니다. 좀 더 과감하게 네. 넣으세요. 원래 이 정도까지 안 주는데 네. 지금 레드락스를 3시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아니 더 좋아진 것 같지? 잠깐만. 꺼볼까요? 왜 더 잘 들리냐고 음이. 이 테스트를 한 번만 해볼게요. 은총씨가 이 서스테인을 계속 길게 뽑아주시면 네.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일단 끈 상태. 사실 사라졌다고 봐야겠죠. 자 확실히 요거는 네. 할 수 없네요. 네, 요 노브를 돌려서 타협을 해야겠죠. 그러면 아, 알았습니다. 나 이 깔끔한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그죠? 이렇게 하면 엄청 빨라지죠. 네. 심지어 게이트로 걸면 이렇게 끊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과하게 건 거고 저희가 걸어주면... 지금 사실 이 정도도 괜찮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 정도 잡음도 지금 이 싱글 픽업입니다. 맞아요. 심지어. 연주하는데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냥 아예 톤을 만졌다고 생각 한번 네.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걸 빼잖아요. 네. 이 소리가 공간계에 같이 타고 그렇죠. 들어가요. 그래서 더 잘 들리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런 노이즈를 줄여주거나 막아주는 계열의 이펙터들을 선호를 하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모든 이펙터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 그러니까 노이즈를 막아주는, 노이즈를 좀 줄여주는 이런 게이트나 리듀서, 리덕션 같은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확실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펙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프리더톤의 이 IG-1N 같은 경우는 노이즈 게이트,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하는 입문기로 정말 좋겠다. 그리고 얘를 한번 사서 이 맛을 들이면 이 친구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아쉬운 부분들을 그래도 정말 많이 해소시킨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뭐 페달보드에 굳이 노이즈 게이터를 참여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제
딱히 아날로그 보드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노이즈 게이트를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워낙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들어보면서 이렇게 오히려 음이 명료하게 잘 들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잘 들린다는 게 물론 지금 소위 말하는 톤 손실이 됐습니다. 네. 날라갔어요. 네. 날라갔는데 그게 긍정적인 걸로 보여지는 게 우리가 이제 음악을 믹스할 때 보면 기타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공연 무대 스테이지에서 이제 하던 아니면 이제 녹음실이든 결국에는 거기를 이제 컷해내서 이제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믹싱을 할 때 베이스는 말 그대로 베이스 기타는 저음이니까 저음의 공간에 있을 수 있게 해주고 기타는 미들대와 하이 영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로우 쪽을 깎아줘서 여기 베이스 음이 잘 들리게 이렇게 퍼즐이 맞아지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믹스를 해서 그 위치에 두게 되는데 노이즈 게이트를 씀으로써 당연히 기타 배음은 날라갔습니다. 날라갔는데 긍정적으로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프리도턴이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것 같고 이거는 사실 추천드릴 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금 가장 많은 라이브를 하고 있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고 교회에서 아날로그 보드를 쓰시는 분들 중에 뭐 기타가 뭐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그리고 교회 음악 대부분 락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큰 볼륨으로 나가 그게 라인으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앰프로 뽑아내든 마이킹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잡으면 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보드 세팅이 내가 드림 65를 쓰고 이제 페달 보드 세팅으로 갔다면 내가 지체적으로 멀티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 게이트는 맞아요. 존재하지 네. 않을 거란 게 대부분 그쵸? 상황이겠죠. 아니면은 앰프 마이킹은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깔끔하게 지금 저희가 요 모드로 했을 때 서스테인도 충분히 가고 지금 제가 치면서 전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음이 뚝뚝 끊어진다거나. 물론 요 모드로 했을 때는 그래요. 근데 아까 저희가 시연 중에 이 모드로 했을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그리고 내 기타가 더군다나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싱글 싱싱싱이면 더더욱 여실히 보여주셨죠. 네, 더더욱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싱글 픽업을 쓰면서 지금 계속 큰 현장에서 사운드를 내야 되는 입장이면 약간 좀 필수 아이템이 아닌가. 왜냐하면 엔지니어 분들도 맞아요. 좋아하실 거예요. 기타 톤이 왜 이렇게 정리가 됐니? 왜 이렇게 배음이 없어졌어? 그래서 오히려 좋은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좋은 세팅을 해서 줬을 때 믹싱 엔지니어가 잘못 믹스해 버리면은 그 노이즈나 뭐 이런 거 아니면 혹은 이제 부밍이라나 날리겠다고 너무 깎아 버리면 멸치 사운드가 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내가 그런 걱정 없이 그대로 줄 테니까 그냥 페이더만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컴프레서도 웬만하면 걸어주지 말아주시고 뭐 약간의 그래도 로우가 좀 있으면 로우만 살짝만 컷해주세요. 라는 정도의 지금 솔루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입장이신데 내가 아날로그 페달을 쓰고 있다. 뭐 당연하겠죠. 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도 지금 세션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밴드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야 너 기타 잡으면 너 기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기타에 저거 홈노이즈 좀 막아봐. 홈노이즈는 여러분 못 막죠. 홈노이즈는 뭐 그 쉴딩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접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픽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싱글 픽업이라든가 저기 그리고 피구공 픽업에서 네. 나오는 그런 이제 홈노이즈 같은 경우는 안 잡히죠. 아무리 그거는 여러분들 혹시나 그거 안에 뭐 이거 한다고 해도 그거가 돈 갖다 버린 거예요. 그건 애초에 잡아지지가 않아요. 그 픽업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접지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의 기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기타는 그렇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도 말했지만 존 메이어 콘서트 가보신 분들 여기
이 시청자분 중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들으셨죠? 무대 노이즈 엄청난 거. 존메어 그냥 그대로 쓰죠. 기타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존메어 기타 되게 그 마스터빌더 만들고 오리지널 빈티지 기타인데. 여튼 여러분의 기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시고 마음 편안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펙터들을 멋지게 아주 과감하게 걸어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은총 씨 먼저 이 인터그레이디 게이트 IG1N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기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노이즈 게이트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쳐내고 중요한 것은 다 가져왔다. 네. 이 과감한 포기인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이런 노이즈 게이트나 노이즈 리덕션 이펙트에서 느끼지 못했던 버릴 건 확실히 버리고 네네. 반드시 취해야 될 것들만 취한 멋있는 이펙트였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네.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거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 확실한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펙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필수 이펙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그렇죠. 누군가에겐 이제는, 반드시 네, 필수 목록으로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